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34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엘 콘돌 파사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런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영혼을 빚지라는 소리 해가지고 페루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뭐죠? 팬파이프 이렇게 부는 거 불면서 공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이 원곡이 뭐 정확히 페루인지는 모르겠지만 남미 쪽의 음악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원곡에서 우리가 기타 한 대로 어느 정도 연주할 수 있는 부분만 쏙 뽑아내서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자, 코드를 보시면 E 마이너 그리고 G 코드 그리고 C 코드. 네, 기본적으로는 이 코드 세 개로 연주가 되고, 그리고 A 마이너 같은 경우, 네, 전주 부분에 한 번 나오고 나오지 않습니다. A 마이너 같은 경우는 전주 부분에서는 이렇게 잡는 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잡는데, 그거는 전주 연습할 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곡의 리듬은 5단, 6단, 5단, 6단 이렇게 베이스와 서브 베이스를 번갈아 가면서 얼터드 베이스로 연주를 하고 있어요. 원곡에서 이 리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트로트 연습할 때 만약에 C코드다 그러면 5단, 6단 이렇게 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 곡에서는 트로트처럼 커팅을 하진 않아요. 커팅 없이 5단, 6단 하면서 딴 하는 소리가 퍼져나가게 그냥 그렇게 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베이스 음은 1, 코드는 1, 3, 5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베이스가 1이고 서브 베이스는 3이 아닌 5를 씁니다. 뭐 E 마이너다 그러면 미, 솔,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베이스는 6번 줄 미, 그 다음에 서브 베이스는 5번 줄 시 이렇게 하고, 그리고 G 코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음은 6번 줄 솔인데 서브 베이스가 5번 줄 C가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 서브 베이스는 4번 줄 레입니다. 솔 짠 레 짠 이렇게 연주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C코드는 근음이 5번 줄 도, 그 다음에 서브 베이스가 6번 줄 솔. 자, 먼저 E 마이너 잡고 6단 5단 연습해 볼게요. 시작. 6단 5단. 자, 이렇게 되고 먼저 C코드 해볼까요? C코드는 5단, 6단 시작. 자, 이렇게 되고 G코드는 6단, 그 다음에 4단이에요.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네, 원래 이 곡의 기타 연주를 제대로 따라가려면 베이스와 서브 베이스를 번갈아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시면 그냥 그 베이스 부분 치고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괜찮습니다. E 마이너 잡고 근음 부분 저음부 치고 고음부 치고 이렇게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 보시면 악보 첫 번째 줄부터 아랫줄까지가 전주 부분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타악보에 보시면 처음에 원문자 3 나와 있는데 원문자는 왼손 검지 중지 약지 새끼를 원문자 1, 2, 3, 4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5선 악보에 보시면 미 세 박자 레 한 박자 나와 있는데 뭐 이거 멜로디로 친다면 미 2, 3, 4 이렇게 쳐야겠죠. 하지만 조금 더 재밌게 연주하기 위해서
12프렛 1, 2, 3번 줄을 이렇게 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원곡에서는 아래 두 줄을 잡고 아래 두 줄 12프렛을 잡고 트레몰로로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연주하실 때 이렇게 연주하면 되게 어색하기 때문에 그냥 드르릉 한번 하고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세 마디 정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둘, 셋, 둘, 둘, 셋, 넷.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둘, 셋, 둘, 둘, 셋, 넷.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마디에도 똑같이 이렇게 연주하게 돼 있죠. 그 다음 마디부터 세 마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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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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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그리고 아랫줄 내려오면 일곱 번째 마디. 이 부분은 방금 잡았던, 약지로 잡았던 줄을 이제 검지로 바꿔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 미. 새끼손가락으로 15프렛 솔. 그 다음에 검지로 미. 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마디에 A 마이너라고 나와 있죠. 이 A 마이너가 이 곡에서 유일하게 A 마이너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검지로 지금 12프렛 잡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8프렛까지 내리면서 B 마이너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자, 일곱 번째 마디부터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먼저 세 줄 치는 거 시작. 따라랑. 그 다음에 15프렛. 12프렛 그리고 내려서 D마이너 모양 검지가 8프렛이에요. 그리고 나서 E마이너 슬래시 B 나오는 부분은 검지가 7프렛까지 가고 E마이너 이렇게. 자, 이 부분 연결해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둘, 둘, 셋, 넷. 둘, 셋, 넷. 이렇게. 여기 15, 12프렛 잡은 다음에 A 마이너 갈 때는 이런 식으로 글리산도처럼 내려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둘, 이렇게. 자, 여기 세 마디 같이 해볼게요. 시작. 둘, 둘, 셋, 넷.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간단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혼자서 연습해 보시면 금방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마디부터 노래가 시작되죠. 딴디라라라리라라라란 하면서 이 부분의 멜로디를 연주하게 해 놨는데 일단 연습은 아랫줄까지 멜로디 연습을 해볼 텐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I'd rather be a sparrow than a snail. G코드 들어가는 부분까지만 멜로디 연주하고 그 다음부터는 멜로디 연주를 안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이 부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E마이너를 잡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먼저 E마이너 들어가기 직전 5번 줄 E프렛 치는 것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자, 여기까지 하셨죠? 그 다음 G코드는 2번 줄 치면서 스네일 할 때 스네일. 자, 여기 2번 줄 개방현 치면서 같이 해볼게요. 시작. 스네일. 그 다음 Yes, I. G코드 잡은 채로 그냥 하셔야 돼요.
1번 줄 개방현 예스 그 다음에 아이 할 때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샘플에 네. 그 다음에 아랫줄 내려와서 12번째 마디에서 웃 하면서 2번 줄 개방현 웃 치고 이때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잡아줘야 되죠. 3번 줄 예스 아이 웃. 자 여기까지 연결해서 해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아이드 레더 이 부분부터 시작쿵. 자 여기까지. 그다음 if I부터는 요 부분은 아까 했던 거랑 같죠. if I 그다음에 could 그다음 짠 한번 치고 베이스 부분 쿵. 네, 시라솔. 그다음 E 마이너 우드 부분에서는 풀링 오프죠. 중지로 3번 줄 리프레 라솔 풀링 오프. 그다음에 4번 줄 리프레는 E 마이너를 잡으면서 네. 요렇게 잡고 그다음에 쿵다 쿵다. 자 여기 E 마이너 우드 이 부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 다음 하는 부분 2번 줄 개방현 그 다음 하는 부분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연습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생각에는 요 부분까지 멜로디를 끌고 이렇게 오면 연주가 조금 조잡해져요. 그냥 앞부분 I'd rather be a sparrow than a snail 여기까지만 멜로디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연습 삼아 방금 요 부분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와서 노래 시작 부분 I'd rather 하는 부분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쿵.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빠른 속도로 하면서 E 마이너 부분 I'd rather be a sparrow than a snail 네 G 코드 들어가는 부분까지만 멜로디하고 그 다음은 궁다 궁다 이렇게 하는 걸로 같이 해볼게요. 시작쿵 I'd rather be a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내려오면 단따라디라다라디라라 하면서 이제 C 코드 나오죠. 이 부분도 계속 같은 연주예요. C 코드로 단따라다라다라다라. 자, 이번에는 베이스와 서브 베이스를 잘 섞어 가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C 코드부터. 자, 같이 해 볼게요. 시작. 아, 왜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마디까지 해봤고 세 번째 마디에 다시 I'd rather be a
이 노래는 가사가 계속 같아요. 중간에 단어만 하나씩 바뀌고, I'd rather be a hammer than a nail. 못보다는 망치가 되겠다. 아, 이거 무슨 뜻이죠? 자, 어쨌든 여기 세 번째 마디도 리듬은 계속 궁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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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때 여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되고 제 생각에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 멜로디를 치고 싶다 그러면 하나 둘셋 넷을 약간 이런 식으로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셋넷 이런 식으로 네 번째를 전체 줄을 치고 들어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셋넷 이렇게 자 여기까지 연습했으면 이 곡의 연주는 다 배웠습니다. 노래가 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 단다라라라리라라라란 하는 부분과 그 다음 C 코드로 시작되는 단따라리라라라라란 요두 부분밖에 없어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곡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 곡의 끝나는 부분의 후주를 배워볼게요. 후주 부분의 연주는 원래는 팬플룻, 영혼을 빚지라는 요 팬플룻으로 불고 있는데 기타로 간단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이 곡은 E 마이너 키죠. 샵이나 플랫이 하나도 없는 C 또는 A 마이너 키에서는 미파솔 블럭이 개방현, 라시도 블럭이 5프렛에 있다가 A 마이너 때 B 마이너가 되면 2프렛과 7프렛, 그리고 C 마이너가 되면 3프렛과 8프렛, 그리고 D 마이너가 되면 5프렛과 10프렛, 그리고 E 마이너가 되면 7프렛과 12프렛에 미파솔 12프렛 라시도 블럭이 옵니다. 이 연주를 조금 낮은 위치에서 해도 되는데 낮은 데서 하면 원곡의 느낌이 잘안 나는 것 같아서 12프렛, 여기 라시도 블럭에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12프렛 6번 줄부터 라시도라고 읽으면서 내 손가락이 갈 길을 점검합니다. 라시도 새끼손가락 안 다쳐. 그냥 감안하고 라시도. 자, 이렇게 저는 중지 약지로 쳤어요. 라시도, 그 다음 레미파, 그 다음 솔라, 그 다음 시도레, 그 다음 미파솔. 라시도. 시도레 미파솔만 해보시죠. 시도레 미파솔 라시도. 이렇게 한번 더 시작. 자,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라시도 블럭 모양을 끌고 와서 여기서 읽어본 거고, 기타의 원음은 여기가 라시도가 아니고 미파샵 솔 이렇게 되죠. 샵 빼고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악보에 시, 도, 레, 미, 파, 솔 나와 있으면 시,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연주하는 거예요. 자, 여기 멜로디가 노래 멜로디랑 같은 멜로디라서 간단하니까 제가 여기 하나, 둘, 그리고 아랫줄까지. 아랫줄 들어가는 부분까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시작 쿵 네, 이렇게 지금 저는 15프렛 약지로 잡았는데 약지로 잡아도 되고 새끼손가락으로 잡아도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여기까지. 그리고 G 코드 뒷부분 미래 C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자, 여기 미래 C까지 시작. 자, 그리고 세 번째 마디 C 코드 들어가는 부분 멜로디 아까 나왔던 멜로디랑 같아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그 다음 자 여기까지는 같은 멜로디예요. 그리고 E 마이너 들어가기 전 라 솔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둘 셋 둘 셋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라 솔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둘 셋 둘 셋 둘 셋 넷 네. 혼자서 연주하실 때는 뭐 이 부분까지는 하지 마시고 노래에서 이런 식으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엘 콘도르 파사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전주 부분 멜로디가 쉬우니까 혼자서 연주하실 때도 전주 부분 하시면서 본인만의 어떤 분위기를 탁 잡고 가면 앞에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노래 부분에 뭐 약간 필요 없는 부분까지 멜로디를 배워봤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d rather be a sparrow than a snail 하는 부분까지만 멜로디를 넣어서 연주를 해주시면 다른 부분은 그냥 계속 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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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연주를 해도 굉장히 멋진 노래가 될 거예요. 잘 연습하셔서 멋지게 연주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